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에쿠스 차량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에쿠스 차량은요,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요 이제 13년식 이전의 차량들 위주로. 근데 요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데 엔진 미션 하체에 최고 성능을 받은 성능 올량호 판정을 받은 녀석도 준비를 했습니다. 요 차량 일단 현대의 에쿠스 VS380의 프라임 팩이 아닌 VIP팩, 뭐 기존의 럭셔리 디럭스 그런 거 아니고요, VIP 프라임 팩이라고 해서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까지 있는 녀석을 준비했어요. 원래 그냥 럭셔리 등급까지만 봤을 때는 운전석 열선 시트까지 밖에 없는데 이 차량은 통풍 시트까지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차량 2011년식에 15만 킬로 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하부 엔진 미션 성능 올량호 판정을 받은 이 녀석을 2010년식 금액에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자 금액을 갖고 왔고요. 이 차량 85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자 갖고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 건데, 헤드램프에 백화 현상 없다 봐주시면 되고요. 헤드라이트는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높은 등급답게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부 그릴 또한 하나하나 크롬으로 라인을 뽑아놨기 때문에 중후함을 더 떼놨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큰 스크래치 없었고 앞 타이어는 반 정도 남았다 봐주시면 됩니다. 휠은 크롬일 들어가 있는 녀석인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판부 쪽에는 이걸 제가 방금 봤는데, 아까 못 봤는데 이게 약간의 붓펜칠 흔적 하나 존재합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트 잘 자리하고 있고요. 이 차량 스마트키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차들은 뒷좌석까지도 스마트키 버튼이 존재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판 컨디션 딱 봤을 때 스크래치도 없고요, 문폭 붓펜도 없는 깔끔한 녀석이었습니다. 뒷타이어는 앞쪽보다 많습니다. 70% 이상. 뒤쪽에 휠 마찬가지로 크롬휠 들어가 있는데, 이게 크롬휠이다 보니까 저 크롬이 까지면은 굉장히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까진 거 없이 깨끗했구나 봐주시면 돼요. 이 후면부 쪽에서도 딱 봤을 때 감지기 카메라 들어가 있고 뒤쪽도 무지 깨끗하죠. 그냥 세차하고 나서 그 먼지가 조금 묻어있는 거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요런 차는 준대형이 아닌 대형 차량이죠. 그래서 깊고 넓은 트렁크 적재함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차들은 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랑 시공구 잘 들어가 있고 따로 수납판까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 외판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아까 제가 1차 검수 시작 봤거든요. 이 뒤쪽에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생채기 정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붓펜칠로 마감을 해놓은 것까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은 큰 상처 없이 깨끗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2열 시트의 탑승에서 옵션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2열에 위한 차량이니만큼 2열에 앉았을 때 승차감 또한 죽이는 녀석이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열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타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앉았을 때 느껴진 착자감, 이 시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편안하게 나를 안아줄 것 같은 그런 푹신함, 솜 다 전부 다 살아있는 시트를 봐주실 수가 있고요. 팔걸이 쪽 보여주시면요, 뒷열에 열선 시트, 그리고 뒷열에서 리어 커튼 버튼과 라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워크인 시트가 존재합니다. 근데 워크인 시트를 여기서 작동할 때 앞열에 의자 보여주시면 이렇게 작동도 잘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워크인 시트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 딱 한번 보면요, 천장에 큰 오염 없이 깨끗하고, 이런 차들은 천장에 이런 재질들이 스웨이드 재질로 고급 재질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렀을 때 양옆 다 잘 나오고 있었고, 가운데 룸 버튼 누르면 이 양옆 불빛이 이렇게 따로 또 들어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화장 거울이 여기 따로 또 있어요. 2열까지도 이런 것까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아래쪽 보여주시면요, 아래쪽에 이 차량의 사운드는 렉시콘 사운드다 봐주시면 되는데, 또한 이 차량의 다른 특이점으로는 이 B필러라 부르거든요. 저쪽에 에어컨 송풍구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차량 자체가 2열을 위한 차량이니만큼 2열을 많이 배려한 듯한 옵션 상태까지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운전석 가서 시동 걸고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에 스마트키 두 개 구비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일발로 잘 걸린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계기판상 경고등 하나 들어와 있죠. TPMS 저거 수리하려고 부품 주문해놔서 수리해서 보내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 잠깐만 말씀드리면 타이어 공기압 센서입니다. 센서.
그래서 센서만 교환을 해서 드린다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계기판상 주행거리 15만 910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냉간시 상태인데 RPM 부저 떨림 없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스티어링은 중후함을 표현하는 우드 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에쿠스 마커도 까진 거 없습니다. 볼륨 컨트롤과 음성인식 기능 버튼 뒤쪽에 있고, 모드 변경 버튼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근데 요 차량은 전방 추돌 감지, 그리고 차선 이탈 감지기 버튼까지 따로 이쪽에 있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버튼을 이렇게 딱 눌렀을 때 계기판에 이렇게 차선 이탈 불빛 보이시죠? 들어왔다 꺼지는 거, 그것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오토 와이퍼, 오토 라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좌측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들이 많은데, 핸들 여성과 전동 핸들 버튼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전후방 감지기 센서 버튼, 리어 커튼 버튼, 아래쪽으로 트렁크 버튼과 전자파킹 오토홀드 버튼 이렇게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으로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녀석이구나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뒷좌석을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하지만 운전자의 편의성까지 배려를 해놓은, 한 곳에서 딱 모든 것들을 작동할 수 있게, 조잡하지 않고 난잡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차량인 거라는 거죠. 위쪽에 실내등은 잘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요. 아래쪽으로 선글라스 수납함, 수납함의 재질마저도 스웨드로 고급으로 감싸놓은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쪽 부착물의 흔적 보여지지 않는 깔끔한 녀석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지만 연식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 핸드폰 내비 추천드리고요. 그럼 요거는 그냥 후진기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밑에 쪽 보여주시면은 라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 라디오 상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전달해드리는 여성 시대표 확성기 열린 사선, 확실히 엑스콘 사운드라 그런가 빵빵했죠. 비상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공조기 버튼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버튼을 이렇게 딱 한번 눌러주면은 트립창 연동도 잘 되고 있었고 바람 세기 조절도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에어컨이다. 그래서 에어컨의 상태를 저희가 시원한 바람 곧잘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쪽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재떨이 공간 따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어 콘솔 라인 좌우측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2구 커플도 자리하고 있고요. 이걸 닫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 딱 연출을 해주고 있죠. 암레스트 공간은 1열 2열 나뉘는 거지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이 차량 고배기량이니까 냉간시 상태도 중요하겠죠. 냉간시의 사운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듣고 올게요. 자, 엔진 소리도 V6답게 정숙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냉간시에서도 이 정도 사운드가 났을 때는 주행을 할 때, 그리고 주행을 멈춰 섰을 때는 큰 이질감 없는 차량이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2011년식의 주행거리 15만 6천km가량 달린 완전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받은 녀석이기 때문에 보증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850만원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